어디다 말어. 우와.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카메라 체크했고 두 번째 카메라 체크했고 녹음기까지 켜야 돼가지고 네. 정말 죄송합니다.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? 오디오 도치. 일단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에드모고요. 이걸 어떻게..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에드모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제가 배떡을 또 주문을 했는데 말이에요. 에드모님 맨날 무슨 뭐 배떡 먹고 싶고 맨날 무슨 이것저것 이것저것 맨날 배떡 이러실 수도 있는데 블랙 로제 떡볶이를 주셨어. 특별한 사이드 메뉴는 시키지 않았어요. 야식이니까 관리대이니까 처음이니까.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를 제가 좀 좀 여러분들께 이걸 한번 이렇게 좀 이런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? 난 오늘 자신이 없다.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? 이렇게 해서 오케이. 아이고 에드머니. 오늘의 첫 후원 1,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나 진짜 오늘 후원 하나도 안 터질 줄 알고 정말 갔다 올게요. 잠시 바로 가져올게요. 씨발 내가 맨날 이렇게 내 자신한테 후원하고 스스로만 낭비되고. 자 바로 부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부어버려. 우와. 야 이게 야 이거 생각보다 좀 색이 좀 심한데? 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님 저 이제 잘 시간인데 자장가 한 번만 불러주세요. 엄마가 섬 그늘에 목 따러 가면 진짜 더러워 보여. 자 먹을게요. 진짜 먹을게. 진짜 먹을게. 그냥 로제 떡볶이 맛인데요? 이거 색깔 뭘로 낸 거? 아니 그리고 이거 메추리알도 색깔이 요지랄이어가지고 이거 중국 음식 중에 계란 섞여가지고 먹는 그 뭔지 알죠? 이것도 추가했거든요. 분모자? 야 이거 하수구에서 한 3년 동안 썩은 분모자 당면이거든요. 아니 맛은 있어요. 맛은 그냥 로제 떡볶이랑 맛이 똑같은디? 원래 로제 떡볶이보다 조금 좀 더 짜다고 해야 되나? 아우 세라님! 아우 세라님 25,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됐어. 장난. 25,000원 감사드립니다 세라님.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방송 접을까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? 뭐 참기.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메추리알 색깔이 진짜 개빡친다니까. 디컨터가 예전에 먹었던 건데 이거 여러분 먹을 자신이 있어요? 실제로 보면 색깔이 좀 더 극악무도해요. 이게 그냥 짜장면 색이면 괜찮은데 이제 회색? 맛은 있는데요? 아니 왜 맛있냐고. 참고로 배떡에는 짜장 떡볶이도 있답니다. 근데 요것과 짜장 떡볶이는 전혀 다른 녀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옆에 3살짜리 아기가 드머니 보고 운다고.
어, 저 울어, 진짜 울어요? 어, 어떻게, 어떻게, 화면 보여주세요. 어떻게, 우리 아가, 아가. 왜 울어요, 왜 울어요. 뚝. 뚝. 하나, 씨. 야, 요즘 애들 다 이러냐? 뚝이 뭔지 모르니? 뚝배기 한 번. 씨발놈이. 어, 잠깐만. 살짝 요구르트의 맛이 좀 나는데요? 왜 그러지? 꾹꾹 앞으로 길이를 줄일게. 길이 줄이는 건 괜찮다. 어, 그래. 고마워요. 이 새끼 철 들었네. 말 통하는 관종은 오케이야. 꾹꾹. 와, 근데 진짜 야, 아니 정말 맛있거든요. 로제랑 거의 비슷해. 원래 로제는 이제 순한 맛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매콤한 것 같아. 더 매운 것 같아. 근데 이게 암울해도 어, 이게 식욕이 좀 뭐 참지 감퇴가 되네요. 와, 야 이거 베이컨이 무슨 하수구 슬러지 마냥 이렇게 어? 베이컨도 까매져 있어 이게. 어, 희은, 니은님, 누구세요, 누구세요? 어, 어디서 오신 에드몽을 구세주실까? 굿. 와, 정말, 쿨하시기도 하시지. 멋있다, 멋있어. 이건 둘 중 하나야. 존나 멋있는 사람이거나, 아니면 엄마 카드 훔쳐가지고 결제한 초딩이거나. 헤헤이. 제가 볼 때 이거 솔직히, 좀 유튜버들 사이에서 화제되라고 맞는 것 같거든요? 근데 어쩜 이렇게 화제가 안 될까? 멋있다. 마롱. 이 치즈 늘어나는 게 개역겨워요, 진짜로. 이게 비주얼 끝판왕이야, 이게. 우와, 우. 맛있다. 유화진님, 12,000원 정말 감사드려. 음식 드시고 있는 거 맞냐고요? 뭐, 참지. 맞아요. 아, 그리고 후미등님, 5,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, 이 많은 후원이 합쳐진 리액션으로 제 지금 여기가 29도거든요. 제 엉덩이 땀 보여드립니다. 뭐, 참지. 뭐, 참지. 냠. 류아진. 아, 류아진님 5,900원 고맙습니다. 아, 후미등님 5,000원 감사합니다. 트와이스 팬티분님 1,000원 고맙습니다. 야, 나 뭐야, 나 뭐 남캠이야? 아우, 남자 삼캠. 아, 오늘 진짜 유난히 더 덥다. 지금 땀 미친 듯이 흘러내리는 거 보여요? 아니, 건물이 이딴 건물이 어딨냐고. 8시 넘으면 에어컨 안 켜주네. 이게 무슨 고문이야, 뭐야. 8시 되면 뭐 강제로 퇴근하라 이 말이야, 야! 중앙정보부, 이씨. 그만 먹으면 안 되냐고요? 어, 왜요? 맛있는데. 아이, 빨리야. 생각하기가 열받네. 배떡 심해를 맞아요, 진짜로. 한 달 안 됐을걸, 나온 지. 어. 솔직히 여러분 먹고 싶죠? 솔직하게. 지금 뭐 말로는 뭐, 한번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막, 웩, 웩. 무슨 갯벌에 지렁이 탕 먹고 있냐, 뭐 이러시는데, 속으로는? 에드먹 얼마 맛있으면 저렇게 먹까? 냠. 이런 생각 하고 계시죠,들? 이 뭔 개. 형, 왜 내가 말할 때 안 웃어? 아, 재정비님, 1,000원 고마워요. 아, 재정비님! 만원 감사드립니다, 재정비님! 왜 안 웃냐고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오라! 안 웃은 게 아니오라! 그것은 아니오라! 방송 진행을 위해서 그냥 짧게 넘어간 것 뿐이오라! 가시죠. 아, 근데 솔직히 진짜 맛이 없었으면 이거 못 먹지. 이 비주얼에 맛까지 없다? 어떻게 먹어요? 완똥. 차라분 따라하세요. 오늘 이렇게 배떡의 신만유, 예, 블랙 로제 떡볶이 먹어봤는데요. 솔직히 맛은, 예, 맛은 그냥 로제 떡볶이 그 맛이었어요. 비주얼이 이제 좀 화장실 생각나는 비주얼이긴 한데 맛 자체는 뭐 그냥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. 예. 색깔도 이쁘자 하고 그렇게 또 맛 좋아 보이는 그런 그냥 로제 떡볶이를 시켜 먹을 것 같거든요. 아,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